라이브입니다.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네요. 하하하하. 안녕 안녕. 이건 녹음이 되는 거 레코더예요. 페코 캐릭터.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 끝나는 건 줄 알았다니. 큰데요? 아니요, 노래 제가 녹음해 놓은 말이 나와요. 키가 이게 아닌데. 살아남아서 견고히 너와 내가 되어서 우리가 바라던 끝없는 질문에 답이 될 거야. 맞아, 사랑은 시간을 다 보내주셨네요.
대박. 여러분은 요즘 어떤 노래를 들으시나요? 저 요즘에 다시 뭔가 디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되게 취향 안에만 머물러 있다가 요즘 근래서부터 뭔가 조금씩 제 노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목 없는 곡을 얼마 전에 다시 들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아, 비밀의 화 태양계. 태양계 제가 기타를 못 쳐요. 피아노로 부르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이건 낮게 불렀나? 맞아요. 뮤지션으로서도 위로를 받고 되게 가사가 엄청 든든해지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아, 휠을 내릴 때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이에요, 우리님. 깊은 밤을 달라서. 우와,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다니.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사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정규성 펜치 달인이라고 하지 마. 동방신기 같잖아.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날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저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만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너무 어렵다 길을 잃고 헤매고 했어 현서야 안녕 반가 반가 저희 근데 방음이 은근 잘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오늘 약간 평화로운 노래들이 많네. 옛날에 이거 막 편곡해서 커피 줬는데. 막내입니다. 오, 야 언니 어깨를 그렇게 밟으면 어떡해? 알겠어, 알겠어. 이리와. 왔네, 언니 옆에 왔네. 규성이, How deep is? Your love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There's something that I heard of once in a애기 등장 가루 아니고 가로 야 내려가 하지마 언니 손 안되지 일로와
등장했어. 가루야, 고양이 추를 날리나요? 저희 애들. 오버드레인보 좋은 노래네요. 진짜 말아 진짜 엄마 이렇게 우는 거 같아. 엄마 맞아. 그랬어. 된다고 했는데 언니가 자꾸 이러면 의자 치워 혼나. 언니 밥 줬잖아. 이봐 앉아있어. 언니 기타 쳐서 못 안아줘. 털 날리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But all I remember I used to shine back then. You went down so easy like a glass of wine, my friend. When the dark came up, you felt so inspired to do it again. But it turns out you only got to do it once. You only get to do it once. 이거는 리암 갤러거 노래입니다. Once라는 노래예요. 화장실 갔다. About Time OST 그 뭐지? 오우 손에 털이. About Time OST?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르겠다. 왜냐면 전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플라이 미 투 더 문. 너무 오랜만이다 이거. 아, How long would I love you? 이거 맞나요? 키를. 잡아야 해.
코드를 불러. In other words, please b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팡팡. 미스티드 코드를 모를 수도 있어요. 라비앙 로제 원래 영어로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도 안 불러봤다. Only cause I'm only bad. No matter what you got, this is the Raviang Rosé. 맞아, 다 옛날에 제가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다.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지금 저는 이거를 그 영화로 처음 봤죠. 히슬레저. 그 뒤로 그 한동안 제가 그런 스타일이 이상형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신기하게도 그런 느낌의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갑자기? 아무튼 그랬다. 생각나네. 키가 근데 너무 높을 것 같아.
요 곡이 뭐다? 우와, 성시경 노래도 좋아하죠. 제가 그분 노래 좋아하는 거 정말 많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많이 벌고 싶네요. 저는 에이미 노래 중에 그걸 제일 좋아해요. Tears dry on day on. 후렴이 너무 좋아요. I can never be with you and the darkness will be with you. 여러분은 오늘 뭐 하셨어요? 다들 저도 오늘 자전거 탈까 하다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더라고요. 오늘은 뽀뽀라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혹시 틀어놓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뭔가 부금으로 쓰시는.
그걸 좋아합니다. 성시 언니 노래 중에 그러면 제가 과제 능률 향상에 도움이 좀 되도록 잔잔하고 좀 좋은 노래들로 선곡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성시경 선생님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너의 모든 순간이라는 곡인데요. 이 너무 낮은데? 이건 제가 공연 때 부르고 싶은 노래 중에 하나예요. 너무 높아서 안 되겠습니다. 네, 저의 성대 보호 차원에서. 그거 아시죠? 제가 진짜, 제가 유스케 보다가 엄청 웃었던 게 그 정성환 씨가 그 박효신 선생님 노래 하는데 고음에서 이렇게 고음 불가처럼 이렇게 팍 뺄 때 있거든요. 너무 웃겨서. 그런 거였 그런 겁니다. 말하는 목소리랑 갭 차이가 많이 나나요? 하하, 그럴 수 있죠. 전 목소리가 아주 많답니다. 성대모사 잘하는 거 몇 개 있어요. 저 목소리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공부할 때 또 듣기 좋은 노래는 뭘 불러볼까? 저 목소리 여러 개. 또 부르려면 내가 좋아했었던 노래들이 생각이 안 나. 짱구? 나 짱구 진짜 잘하는데 좀 부끄럽다. 공들이 오랜만이다. 진짜 많이 불렀는데 이게 벌써 발매한 지 6년이 지난 노래네요. 와. 저 이거 진짜 많이 불렀는데 20살 때. 새벽 그림자 사이에 완전 높아. 선선한 아침에
목소리 이야기를 할 때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맨 처음 음악 냈을 때부터 목소리를 좋아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서 뭔가 제가 데뷔? 음원 처음 냈을 때 목소리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뭔가 아 목소리가 바뀌면 나를 안 좋아하시려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더 어릴 때는. 하하 그렇다. 네 아까 해주신 말씀이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그쵸? 저 근데 20살 때 공들이 불렀을 때는 진짜 엄청 슬펐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청 여유로워지 그러니까 편해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더 희망찬 노래가 됐네요. 종교 노래요? 종교 노래 중에 내가 기타를 치면서 부를 수 있는 거이 제가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해요. 저 이번 앨범 중에서 뭔가 마음에 되게 잔향이 오래 남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저 마음 너무 좋아해요. 버전이 두 개라서 꺼내던 마음 중 하나를 급히 두 정처럼 옮겨줘갔지 들춰보니 나는 너의 얼굴을
날지 모르겠네. Happy birthday, Johnny.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Christmas I gave you some care Intended a thousand cash and a tell You say you saw you the hints I dare Dog is a lie, how to maneuver Remember in summer we walk in Times Square I show you the song, be with hundreds and stare You took in the bait, said you hold turned far You took the plane, took him back and thought Happy birthday, Johnny Wherever you are 맞나? Happy birthday, Johnny Wherever you are 이렇게 그 멋있게이냐 요즘에 기타로 기타 하나로 노래를 하는 거를 다시 하는 중입니다. 뭔가 고민이 많아지고 그럴 때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혼자서 요즘엔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오열을 해버렸어요? 태연기를 내가 기타를 최선을 다해본다. 맞나? 붙이겠어. 아이, 묻힌다.
두 눈하고엔 눈물이 흐르나 라뇨 턱 및 호두들이래. 아 정유성 너무 웃기다. 이런 가사 이런 노래가 또 나한테 뭐가 있을까. 그래도 어디 가서 태양계 불러달라고 하실 때 저는 부를 때 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제가 진짜 어릴 때부터 엄청 좋아했던 노래고 그래서 이걸 부르면 이걸 좋아했었던 시간들이 계속 다 떠올라가지고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하루야. 대답도 잘해요. 제가 최유리 씨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기타를 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기타를 치면서 부를 정도로의 카피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 새로 나온 이번에 그 둘이 있는 앨범이 너무 좋지 않나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맞나 이거? 사실 나는 겁이 나 이렇게나 행복할 때 내일을 무서워 도망치려고만 해. 이거 뭐지? 잠깐만. 그 다음 뭐지? 아, 여기 기억이 안 나. 이거 나 여기, 너 진짜 많이 듣는데 부르려니까 기억이 안 나냐? 진짜 인스타에 그 그냥 기타 치면서 부르신 거 올렸을 때도 제가 너무 그거 엄청 많이 돌려드렸거든요. 맞아 맞아 이거야. 잡아줄래 내가 무서울 때 행복에 겁이 나서 그러니 날 잡아줄래 내가 그럴 때 조금 덜 도망갈게 여기란 걸 알지만 계속해 널 사랑해도 돼 진짜 최유리 씨 노래 중에 제가 뭔가 가사 그냥 뭔가 행복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응원하게 되는 앨범이었어요. 이 앨범이 참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헤헤헤. 제가 기타를 칠 수 없는 곡들이 많네요. 제목 없는 곡? 오랜만에 해볼까?
기타도 다 까먹은 것 같아. 우와, 너무 옛날이야. 와, 결국 사랑하는 것들은 진짜 완전 오랜만이다. 저 이거 공연 때도 요즘 안 불러서 이거 보려면 가사를 켜야 돼. 미워하지 않아 기억이 안 나. 대박. 나는 분명 기억.
결국 사랑하는 것들은 그렇게. 우와, 완전 오랜만에 불러. 그대와 함께. 와, 이거 후렴 기억 안 나. 대박이다. 기분이 이거는 다르다 좀. 두단딘딘 이런 모래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무 말도 못하고 외로움과 함께 버려진 맘을 달래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네. 당신 앞에 버려진 나의 마음 모두 다 버릴 거야. 당신은 다 모를 테지만 그대가 나를 떠나가는 건 내가 여기 있기 때문이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만큼도 좋아요. 다시 나를 데리러 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도 아, 이거 기타 너무 어렵네요. 아, 미발매곡이라기엔 제가 뭐 어디서 좀 불렀었던 노래긴 한데 제 이거는 미발매곡입니다. 언제 오랜만에 불러야 돼? 작년 2019년 12월에 공연 때 불렀었어요. 내 사랑아 나를 떠나니 너밖에 날 모르는데 겁이 많은 찾잖아. 해가
버릴 거야. 우리가 만났던 겨울 속에서 난 믿고 있어 우리의 되게 뭔가 이렇게 뵙기가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미발매 곡입니다. 미발매 곡 어쿠스틱 앨범을 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C키로 된 곡을 내는 거야. 그래서 그 앨범의 제목을 C로 하는 거지. 그러면 D키로 또 내 앨범 내는 거야. 그럼 또 D로 하는 거야. 괜찮지 않나요? 방금 C거든요. 비 내리는 이것도 C로 해서 내는 거야. 잠깐 앞에 우리 계속 말처럼 앉아서 그녀름 따라 날아가는 비행기를 쫓았지. 그림자와 너무 높다 노래가 안 되겠다. 아아 주무셔야죠. 2시입니다. 출근러들은 얼른 전원을 끄시고, 아 전원을 끄면 안되니까 인스타그램을 끄시고 출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많이 컵이라는 노래 많이 들으셨죠? 언젠가 길을 걷다가 네가 좋아하는 그림이 그려진 컵 두 개를 샀지. 널 주고 싶어서. 하지만 언제 만나게 될까. 먼저 보고 싶다고 말하면 되지만 난 겁이 많아서 우연을 기대. 하얀 포장지 위에 점점 먼지만 쌓여가네.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마치 나는 것 같아. 우린 너무 닮았어. 저 속에 하얀 겁 두 개처럼 말하고 싶은 것도 숨기고 싶은 것도. 공연 제목 더 오냐고? 아니 다 할 거야. 다 다장조. 달인의 다장조 어때? 달인의 다장조 시, 오, 괜찮은데? 그래서 2021년이 1위니까
1이니까 총 12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부터 12년 동안 C, C샵, D, D샵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않아요? 재밌겠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월간 윤종신처럼. 10키로 된 곡 해서 뭐 잘 달인 다장 쪽. 오, 괜찮은 것 같아. 달인 12키 무슨 프로젝트 이름 정하고 싶어. 프로젝트 10키로 된 곡을 그러면 올해 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CD도 만들 거니까 C부터 B까지 모은 사람들은 12년 후에 나랑 인증할 수 있는 거야. 괜찮죠? 아니에요. 앨범 C는 EP로 낼 거고요. 그 미니 앨범에는 C로 된 곡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섯 곡씩 12년을 내는 거죠. 괜찮죠? 재밌겠다. 1년에 한 키로 곡 다섯 개는 나오겠지. 장르도 바뀔 수 있으니까. 와 대박. 이거 네, 나 이런 거 나도 하고 싶어. 이렇게 치는 거. 그래서 이제 막 그 C로 곡을 쓰고 불렀는데 다음 앨범 내야 되는 게 만약에 2키야 그러면 음역대가 너무 높아져서 이제 노래가 늘던가 아니면 12년 후에 내던가. 제로 레디시님 주무세요. 잘 자요. 홍콩. 잠 노래. 제가 코로나 사태가 되고 나서 가장은 아니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속상했었던 순간이 몇 개 있었는데
그중에 코로나라는 이름 때문에 속상했었던 게 일단 제가 코로나라는 맥주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레몬 넣어서 먹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또 10cm님의 코로나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이걸 부르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공연에서도 내가 이거 공연에서 꼭 부르고 싶었는데. 짧은 순간이 지나 다시는 볼 수 없다면 기억에 두고 두고 날 간직해야 한다면 내겐 이른 시간 굳이 깨워 미안하지만 결코 없었던 새로운 하늘을 보여줄게 I said today will be nice I said today will be nice 와 그 제가 정말 이분들 2010 그쵸 내가 중딩 때가 몇 살이냐 그럼 12년 막 이때 진짜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와 이걸로 알았어요 맨 처음에 그 흰 티셔츠 벗는 마네킹 앨범 자켓 아시죠 여러분 근데 뭔가 항상 어떤 아티스트든 그 데뷔 앨범 그러니까 초반 작품들이 뭔가 정수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그 충격을 대신할 게 없어서 그런가 봐요. 어둠 밤 골목길에 혼자 덜레덜레 오르다 지나 이상하게 아름다운 밤이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와, 이 노래도 제가 알던데, 이건 몇 년 발매냐. 3호선 버터플라이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헤어지는 날 바로 오늘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걸 나도 고딩 때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아, 이런 가사 쓰고 싶다. 헤어지는 날 바로 오늘 믿기 싫지만 바로 오늘 진 눈깨비가 거리를 뒹구네 헤어지는 날 바로 오늘 너는 모든 걸 빼앗아 가네 진 눈깨비가 거리를 얼굴을 때리네 가지 말라고 매달려봐도 가지 말라고 제발 가지 말라고 매달려봐도 소용이 건우야, 기억나니? 정말 어렸을 때 와 그게 7년 전이라고? 같이 막 이렇게 노래 밴드 노래 막 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음악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듣고 있어요 요즘에. 나중에 공연 때 불러봐야지 이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건우랑 저랑 19살 때부터 친구입니다. 여러분 짱이죠. 뭐가 있지 또? 그 나 맥주 먹을 거야. 그냥 오늘 저는 저녁에 일났거든요. 지금은 낮이에요. 언니 싸우지 마. 왜 싸워? 언니 물지 마. 가로야. 하나 괜찮아? 또 물러간다. 와. 제가 밴드 곡으로 쓰고 싶은
그 가사를 얼마 전에 썼는데 곡 써야 돼요. 비브라토 1분 특강이요? 저의 비브라토는 되게 조금 특이하거든요. 그 하고서 약간 그 호흡을 좀 많이 그 비브라토는 호흡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근데 호흡을 좀 많이 써가지고 제 연구기를 잘 못 붙여요. 근데 그 본인 목에 맞는 비브라토가 있는 것 같아요. 성대에 제가 진짜 엄청 어릴 때 되고 싶었었던 비브라토가 있는데 그게 항상 막 크리스 미셸 듣고 로린 힐 듣고 막 이랬거든요. 완전 어릴 때는. 그래서 그런 그 리엔나 하바스 같은 비브라토 있잖아요. 되게 그 웨이브가 큰 그런 게 되고 싶었는데 저 목소리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성대에 따라 다른가 봐. 그러니까 호흡을 어떻게 쓰는지 호흡 습관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고 근데 고치면 고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다. 저는 모르겠네요. 제 비브라토는 전 되게 머리로 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머리로 여러분 머리를 묶을 때 엄마가 혹은 친구가 이렇게 너무 꽉 묶으면은 이렇게 눈 뾰족해지는 거 아시죠? 그게 아파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를 앞으로 묶어서 그 쪼악 쪼이는 게 하나야! 왔어! 뭔가 눈 앞에서 이렇게 꽝 하고 쪼여지는 느낌이랄까? 그 상태에서 후! 빼면서 비브라토가 우르르르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노래 잘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저는 누굴 요즘에는 의심이 들어요. 하나야. 하나 목소리 제일 예뻐요. 하나야. 공주? 공주야. 이리 오세요. 자다 일어났어. 언니 보러 왔어. 이리 와. 하나? 자다 일어나가지고 나를 만나러 왔어. 하나. 언니 보러 왔어요. 이리 오세요. 한동안 좋아했었던 가사 Justin. 감사해요 리노님. 규성이가 불러달라 했었던 거 해야겠다. How deep is 너의 사랑? 오랜만에 부르네요. I know your eye, I know your eyes, eyes in the morning sun.
watch rain pouring rain. 그렇군. 키를 맞추는 것이. Night, night, your eyes and the morning sun. I feel you touch me in a pouring rain. And the moment that you wanna fall from me, I wanna feel you in my arms again. And you come to me on a summer. Wow. 어, 저 보여요? 어디에 비치지? 저 보이시나요? 안녕. 어디에 비춰, 내가? 안녕. 에이? 아, 여기 스피커가 아니고 이거 페코. 여러분, 저는 새벽 맥주를 부시러 가봅니다. 오늘 이야기하면서 재밌는 거 많이 건진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달인의 땡땡땡 프로젝트로 올해 앨범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노래를 만들어보는 사람이 되보겠다. 감사합니다. 하트. 사랑 사랑. 바이바이.